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깅이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족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오늘 뉴스앤 이 사람에서는 배희정 족부 전문의와 함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우선 족저근막염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발바닥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을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요. 그 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 눌리거나 찢어지는 손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손상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서 아프고 붓는 질환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염 어떤 분들이 걸리기 쉽습니까? 대부분 많이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마라톤이나 러닝 그리고 뭐 축구, 배드민턴 뭐 요즘에 많은 스포츠 활동이 있는데 그런 스포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호발합니다. 네,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기 쉬운 발의 유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아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근막이 이제 보행 시에 당겨지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. 그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 자주 그러니까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그 뒤축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제 회전 변형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이제 근막이 바닥에 눌리면서 염증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? 대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침 첫발 디딜 때 그리고 많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부위가 이제 뒤꿈치 바닥 부분인데요.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아프다가 걷다 보면 조금씩 증상이 이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조금 더 진행된 이제 만성화된 경우에는 활동하는 모든 시간에 아파하시기도 합니다. 뭐 증상이 찌릿찌릿한 경우도 있겠고 바늘로 쿡쿡 쑤시는 아주 강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족저근막염에 걸렸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보통 이제 자가치료 방법이 있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자가치료는 집에서 종아리나 발바닥이 뭉치지 않게 스트레칭을 좀 자주 반복해 주시거나 그리고 발바닥에 빈 캔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는 마사지가 도움이 되고요.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통원치료는 발바닥 마사지나 이제 스트레칭을 응용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네, 족저근막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예방 방법하고 치료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요. 많이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적당히 쿠션이 있는 편한 신발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. 그리고 종아리나 발바닥이 뭉치지 않게 스트레칭을 자주 반복해 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주는 족욕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,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